예,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이제 이 방수 테이프를 방수 실리콘 패드죠.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수술하는 부위를 바로 이제 샤워해도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계속 테스트를 하다가 지금 일이 바빠서 거의 이제 테스트 마지막 단계인데 그걸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아침에 샤워하기 전에 무릎에다 이렇게 그려놓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마진을 좀 여유있게, 그래서 제가 제품을 하나를 좀 사이즈가 좀 괜찮은 걸 해서 이거 이제 요거는 보니까 이 붙이면 이제 반으로 자른 건데요. 이제 반으로 자른 제품인데 요거 이제 붙여서 마진에서 충분히 한 최소한 2cm 정도의 2cm 이 마진에서 2cm 정도는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이제 그렸어요. 조금 더 크기까지. 이게 무릎도 이렇게 이런 수술을 많이 하니까, 예.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자, 말린 다음에, 예, 말린 다음에, 이걸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러고 나서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까지 이게 이제 저착력이 충분히 유지되는지랑 저녁에 샤워하고 하는 거랑 이제 거의 이제 테스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봐서 지난번에 잘라놨던 거 지금 잘라놓고 막 건조시킨 지한 일주일 된것 같은데요. 그걸로 이제 종합적인 테스트 해보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붙였고 이렇게 붙였네요. 이렇게 이쪽도 이쪽도 이제 살짝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당기지 않고 그대로 당기는데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뿌듯했다 이 상태로 아침에 샤워하고 떼지 않을 겁니다. 떼지 않고 저녁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또 샤워하고 이번 테스트를 마쳤고요. 지난번에 테스트에서 입욕 테스트를 했었을 때 대부분의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20분, 30분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그걸 간과했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땀이 나잖아요. 특히 반신욕하고 목욕하면 더물어서 이 안에서 땀이 나서 번지는 거를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나중에 땀의 영향? 그것도 결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샤워를 하고, 예, 잠시만요. 7분 정도 샤워를 하고, 이제 떨어지는 샤워기에서 서서 샤워를 하고, 이제 지금 닦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상대로 샤워 정도는 뭐 그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테스트를 하다가 여기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아까 샤워하고 들어가려고 팬티부터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붙였는데, 여기 딱 걸리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여기 물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일 돌아다니다가 무릎, 왜냐면 무릎 관절이 사실 우리 몸에서 무릎하고 이 아킬레스 관절이 아킬레스 건 붙잡부가 그리고 또 이제 엘보 팔꿈치죠. 그쪽에 이제 무릎 주름도 제일 많고 관절 가동 운동 범위가 제일 큰 부위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뭐 괜찮으면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예, 저녁에 다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하루 종일
제가 오늘 수술하는 날이어서 이제 수술복 입고 수술실에서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요 끝에 이제 자꾸 이제 뭐지? 수술복 옷에 걸리는 부위 여기는 살짝 떨어졌네요. 여기 녹색이 보이죠? 예, 수술복 걸으면서 걸리는 부위 이런 부위만 떨어지고 살짝씩 나머지는 그냥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요. 이제 이따가 집에 가서 샤워를 하든 목욕을 하든 해보면서 테스트 지속하겠습니다. 네, 강찬입니다. 이제 수술 끝나고 아까 내 촬영을 했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모임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루 종일 수술복이랑 바지랑 입고 돌아다니다 해서 왔는데요. 보시면 접착력이 아직 있어요. 근데 아까도 수술복에서도 그랬듯이 이렇게 마진에 마찰이 생겼, 수술복하고 마찰이 생겼던데, 이런 데가 살짝 떨어지고요. 여기도 보면, 예, 이렇게 옷하고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지면서 이렇게 끝에 부분은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딱 누르면 다시 붙네요. 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로 이제 샤워 한번 하고, 이 테스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테스트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그 영상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근데 지금까지 결과로는 이거 붙여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터를 덜 남게 하는 실리콘 패드 의학용 실리콘 패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상처가 다 아문 다음에 실밥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르는 건데, 그 전에 이렇게 방수 목적으로 샤워할 때 방수 목적으로는 써도 아주 같이 쓰다가 나중에 또 이제 그 반영구적인 거니까 실밥 다 제거하고 나서 흉터 제거 목적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미리 한 2주 전에 처방 받아서. 어쨌든 테스트 또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지금 5분 동안 샤워를 하고, 피곤해서 오래는 못하고, 샤워를 하고, 지금 물기를 따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딱딱 떨어질 뻔했네요, 이쪽에. 자, 보시면. 예, 땀난데. 예, 땀난데. 여기 안에 보니까는 살짝 땀이어서 그런지 습기가 좀 있죠? 여기도 살짝. 정확하게 보면. 그거 빼놓고는 뭐 괜찮습니다. 여기도 괜찮고요. 접착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번지거나 그런 건 없어서 샤워하고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녀서 제땀 차고 굳고 그래서 좀 소금기도 있고 그랬을 텐데도 어느 정도는 접착력이 유지가 됩니다. 좀 전에 샤워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워하는 데는 뭐 옷도 그렇고 이 발도 그렇고 어디든지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접착력 좋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딱 붙인 다음에는, 지난번에 테스트할 때, 느낌 바로는 한 10분, 15분 정도 입욕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게, 그동안 수술 받고, 저는 이쪽 부위를, 발 부위를 주로 수술하는데, 수술받고 환자들 샤워 못 하시고, 뭐 비닐봉지를 묶고 샤워하시고, 막 그런 게좀 가슴이 조금 그랬는데,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방수 드레싱 대제나, 아니면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거 눈에 보이니까요. 딱 붙이면 딱 눈에 보이니까, 물이 들어가는지도 보이고, 자, 이런 그 실리콘 재질을 이용해서, 수술 직후에도 하루 이틀 지나서 피 나오는 것만, 핏물 나오는 것만 없어지면, 그러면 이렇게, 샤워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추천할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강사님이었습니다. 예, 오늘 진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좀 전에, 어제 저녁에 샤워 테스트 마쳤던 그 부위에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붙였고요. 어디서 그럴까요? 했는데
수술 많이 하는 부위. 다 했던 부위입니다. 다 했던 부위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하나가 없어져서. 어쨌든, 잘 떨어지는 데가 아홉. 예전에 말려뒀던 거 붙여주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샤워만 할 겁니다. 잘 떨어지는 부위. 자, 기존에 있던, 예, 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아홉 군데, 네. 요거를, 이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이, 시카 클리닉, 뭐 시카 케어, 뭐 이런 종류의, 흉터 덜 생기게 하는 패드가, 이렇게, 샤워 목적으로, 미리 사용하여 수술 후 환자분들이 부담 없이 샤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 이대로 지금 붙였죠? 샤워 하러 가겠습니다. 저도 화장실로. 네. 네, 이 샤워자를 바르세요. 오늘 이제 샤워를 할 거고요. 이제 오르시는 분.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샤워를 한 다음에 테스트 녹음을 하겠습니다. 네, 샤워물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네, 화면이 꺼집니다. 네, 지금은,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거의 7분, 8분 됐습니다. 이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더 진행하고 입력 테스트는 지난번에 했는데 충분한 사이즈가 부포가 되면 진짜로 뜨거운 건 아니냐 한 10분, 15분까지는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가 확인을 했는데요. 20분에서, 20분 넘어가니까 일부가 좀 떨어져 나가고, 땀 때문에. 그리고 30분 넘어가니까 또 여러 부분이 떨어나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땀 때문에. 그리고 반신욕을 하고 입욕을 하다 보면 몸에서 땀이 이렇게 나니까. 이 땀이, 접착성을 떨어뜨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뭐 샤워는 괜찮고, 물,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는 거지만,
상황은 괜찮고 좀 많이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아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분간 샤워를 하고 10분간 샤워를 하고 이제 테스트를 끝내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어젯밤에 칠한 데고요. 여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칠해서 붙인 데인데 새거나 보이나? 예, 떨어지거나 그런 것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기는 막 움직이다 요 끝에는 살짝 떨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접착력이 좀 있는 거 보니까 움직여서 떨어진 것 같고 한번 떼보겠습니다. 네, 붙여놓고 여기도 네,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붙여놓고 여기가 표시한 부위가 그래도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부위예요. 아이고, 끊어졌나? 아니구나, 괜찮구나. 그리고 다 뽑았나? 아, 여기까지. 예,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 물이 안 들어가고 뒷단에 있었는데 깨끗합니다. 자,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무슨 뭐 임상 연구 뭐 그런 거를 뭐 한 건 아니고 제가 운동 사용하는 제품을 가지고서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도 기존의 제품을 그리고 저는 샤워 같은 거 되게 민감해서 환자분들을 이런 거 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한테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요. 뭐 위험한 테스트도 아니고 이게 어차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니까 해봤는데 제 이렇게 몇 번 해본 테스트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샤워하기 전에 상처 부위 다 떼고 이거를 도포를 이걸로 살짝 덮은 다음에 샤워를 하면 아 안전하게 물에 안 들어가고 방수 효과도 가지면서 샤워를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다 아물기 전에도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저 나름대로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상처가 다 아물고 실밥을 뿌든 아니면 스킨 피부 본드나 아니면 테이프를 붙대던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제품을 그 이후에도 사용하는 원래 그 이후에 이제 흉터가 안 생기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패드거든요. 이게 잘라서 쓰고 그렇게 하는 건데 반영구적으로 근데 그거를 앞으로 저 같으면은 한 1, 2주 전에 환자분들께 처방을 해서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는 실밥 다 제거하고 상처가 아문 다음에 사용하시고 그 전에는 집에서 그래도 샤워하실 목적 때 프로텍션 방수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다고 이렇게 추천은 할 만은 해요. 예, 물론 또 많은 뭐 연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그렇습니다. 어쩌록 오늘부로 이 테스트는 관두고 사실 입욕 테스트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하나 딱 느낀 게 25분, 30분 되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 왜 이게 물도 안 들어갔는데 왜 떨어질까 딱 그 느낌이 들었을 때 아 땀 반신욕하면 땀이 많이 나니까 아 땀이 이게 물이 묻으면
이렇게 물이 묻으면 이렇게 접착력이 떨어지거든요. 접착력이. 거기다가 물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땀에, 땀 때문에 접착력이 떨어져요. 이렇게 뭐. 물이 묻으면. 땀 때문에 접착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땀이 나기 전에.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까지는 목욕탕에 들어가더라도 이게 견뎠던 것 같아요. 땀이 안 나니까. 샤워할 때도 이제 물이 흘러내리지. 흘러내리면서 씻겨내려가고, 씻겨내려가고, 뭐, 여기에 계속 열이,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목욕탕에 들어가면 열이 계속 주위에, 전달이 되니까, 우리 피부에서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결론을 나름대로 낸 다음에 입욕 테스트는 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욕탕에 이걸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가급적 10분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15분까지도 안전한 것 같아요. 15분까지도 탕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근데 한 20분, 30분은 약간 애매할 수 있다는 거 뭐 알고 계시고. 샤워는 뭐 몇 분, 10분, 20분이든 뭐 상관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말이, 같은 말이 계속 반복하게 되었는데요. 테스트 결과는 만족입니다. 예. 나중에 동영상 보시고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실 분들은 나름 뭐 추천할 만합니다. 예, 깨끗한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